오늘은 도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정칼 쓰는 방법 보이시죠? 정칼은 항상 이렇게 예리하게 돼 있어야 돼요. 이것도 똑같아요. 무딘 칼로 흙을 자르면 당연히 망가지겠죠? 이렇게 예리한 칼로 1샷컵이 있는데 은근히 이걸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. 도구를 잡을 때 이렇게 짧게 잡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. 일단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냥 더 정답은 없어요. 이렇게 짧게 잡으면 안 되고 살짝 뒤로 잡고 이렇게 안 흔들리게 이렇게 꽉 잡아주고 일자로 들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떼야 돼요. 근데 간혹 가다가 다 잘랐는데 이거 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이게 전이 망가진다고. 그럼 안 돼요. 응? 다시 잡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정칼이 일직선으로 돼요. 일직선 사선으로 하면 사선으로 잘려요. 그걸 짧게 들지 말고 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되게 간단하죠?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렇게 쉬운 거 같은데 연습해야 돼요. 이것도 자 다시 직선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직선으로 사선 아니에요. 돌려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쭉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. 자 그 다음 전 잡는 거 전 잡으실 때 이게 은근히 전 잡는 거를 독특하게 하시는 게 좀 많아요. 손을 놓고 그냥가 전 잡이는 이렇게 그냥 떼주면 돼요. 이거를 막 꽉 잡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가 누른 자국이 생긴다고. 전잡이는 머릿속으로 한 2초, 2, 3초 살짝만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. 아 그리고 전자제 잡을 때는 가위 있죠, 가위 이거를 여기 딱 껴요. 이렇게 끼면 이런 식으로 되죠. 이렇게 오우 물 빼고 같은데 이렇게 올려줘요.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? 둥둥가락 잡고 왼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. 안 이게 안 달려가게 이걸로 쭉 잡으면 돼요.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. 아 그리고 전 잡을 때 꿀팁, 물을 좀만 이렇게 묻혀줘요. 그러면서 이렇게 쑥 잡아줘요. 되게 간단하죠. 이렇게 하면 전이 잡혀요. 자 그리고 이거 자 별세 다들 이렇게 하는 사람 좀 있더라고.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돼요. 이 날 부분이 아래로 45도 이렇게 안 해요. 저는 이렇게요. 자, 전 이렇게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. 여기가 올라오게. 자, 올라오게 해서 쭉 넣어줘요.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저는 이게 이렇게 안 못해요. 전 이렇게요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따르는 거 이렇게 슈.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밑에 모양은 이제 이렇게.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편해요. 되기도 편하고 좋다. 끝. 제가 지금 잠이 덜 깨는 상태로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 보여주고 싶네요. 일단 그냥 제 노하우예요. 답은 없어요. 그러니까 안 좋게 보지 말고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. 제 노하우니까 이렇게 할까? 전 이게 안 맞네요. 전 이거예요. 노!